렌즈가 되니까 찍는다. 오늘은 원더풀 스프리를 해볼게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노아의 홍수에 한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어린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믿기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어쩌자. 아버지가 함께 이삭을 커다란 돌에 옮겨 하나님께 예배할 단에 쌓고 나무를 펴놓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담 위에 올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이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이대로 죽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들고 있던 켜를 높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의 다금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의 나를 믿고 의지하는 줄 알다가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곱.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몸이 화가 난 아버지가 형을 병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야곱은 옹졸이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때까지 보지러니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서신 하나님의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안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랑 같이 가실 거야. 야곱은 기뻤어요. 곧바로 감사의 기도를 들었어요. 이렇게 읽어줄게요.
났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야오, 야오. 야곱는 신이 났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 주시기 원했거든요. 이제 야곱는 싶지 않아요. 야곱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까요? 오늘은 만두베스터들이 이가지는데 어땠어요? 지금 나올 기반 재미있어 봐요. 안녕!